어디 가시? 혼자이신가 봐요. 나도 혼잔데. 아하, 이 왕번데기를 냄비에 삶아버릴까? 아, 샌드위치를 드시고 계셨네요. 이 샌드위치 좀 먹어도 될까요? 아, 이건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제 지갑이에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어, 여기 500원도 있네요. 어머, 돈 많으시다. 그럼 저 용돈 좀 줄게요. 아하, 이 콧구멍에 10,000원짜리를 꽂아버릴까? Joke is good. 어머, 큐티 가씨, 얼굴이 너무 건조하시네요. 제가 미스트 뿌려드릴게요. 아니, 저리 꺼지세요. 아니요. 아, 촉촉하다. 이제 저도 해주시겠어요? 아하, 세월의 풍파를 얼굴로 다 맞은 것 같아. 아, 저도 뿌려드릴게요. 잠깐 어머, 기다리세요. 감사하다. 자, 일로 오세요. 어머, 어머라! 자. 어머라, 취한다! 어머라, 어머라! 저기요, 저기 아저씨 집에 가서 좀 보세요. 아저씨! 저기요, 여기 말벌이 쓰러져 있어요. 좀 치워주세요. 부르셨습니까, 손님? 아니, 세상에. 여기 왜 아이오아이 세정이가 쓰러져 있지? 일어나셔요. 나 당신을 꽃길만 걷게 할게요. 꽃길은 개뿔 꼴뚜기 같이 생긴 게. 당신 정말 새침하군요. 괜찮았어요. 매력 있어요. 당신 뭐죠? 여기 직원인가요? 알바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선 인기가 많으셔서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항상 줄을 서 있죠. 어머, 그럼 아버지가 연예인? 아, 인형 탈 알바예요. 어제는 초딩한테 똥침을 당해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죠. 꺼져요. 난 당신처럼 어른스럽지 못한 남자 딱 질색이에요. 나 한약 먹고 사탕 안 먹어, 이 개지바이야. 이게 죽을라고. 어, 죄송하여요. 제가 제 어른스러움을 과시했나 보아요. 사과의 의미로 술 한 잔 드릴게요. 아, 명심하셔요. 이 술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네가 귀뜸에 주었지. 넌 사탕이나 빨아, 이 꼬마 아이야. 뭐야? 오랜만에 스킨스쿱을 하고 왔더니 술이 한 잔 땡기는구만. 저기요, 여기서 최고 비싼 술로 주세요. 오, 럭셔리 가이. 스킨스쿠버 좋아하시나 봐요. 나도 물속에서 노는 거 좋아하는데. 움파? 움파. 바다 거북이 아니에요. 당신 사는 데가 어디예요? 당신 허리가 어디예요? 당신은 내 남자가 확실해요. 당신은 남자가 확실해요. 제가 손 좀 봐줄까요? 손 좀 봐줄까요? 그만 그만 그만.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전 평소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해주는 가정적인 남자를 좋아하죠. 과연 둘 중 누가 운명의 남자가 될까요? 운명의 남자 여기 있어요.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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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정적이지 개지바이야.